자, 이번에는 웹툰 배경 자동 내보내기 플러그인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능, 세 번째 기능, 자동 PSD 파일 만들기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 방법은요, 여기 아까 씬 추출기에서 옵션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추출 후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폴더를 엽니다 라고 눌렀는데요. 이번에는 포토샵으로 보내 합쳐줍니다 라고 설정을 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두 가지 배경에 여덟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배경 1에 색, 선, 그리고 그림자 네 개고요. 배경 2에 색, 그리고 선, 그림자 이렇게 총두 개의 배경에 여덟 가지의 장면이 있어요.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보내 합쳐줍니다. 라는 이 옵션을 설정하고요. 씬 전체 추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배경 1에 색, 그리고 선,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배경 2도 곧 추출이 되겠죠. 자, 놀라운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보이시죠? 포토샵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포토샵이 켜지고요. 방금 내보내기 됐던 장면 8개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포토샵 파일로 합쳐줘요. 그래서 바로 쓸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여기에서 방금 배경 1과 2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놀랍죠? 자동으로 파일들을 불러오고요. 각각의 배경에 맞게 이렇게 멀티플라이 값도 주고요. 레이어 정리와 레이어 이름까지 표기가 돼서 다 합쳐줍니다. 이 작업들을 일일이 손으로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요. 이 모든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들을 플러그인에서 자동으로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이 간단하게 빨리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될 지점은요, 포토샵 CC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S6이라든가 혹은 CS2 같은 그런 CC 이전의 버전에서는 현재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에서도 아직 지원하지 않아요. 윈도우에서 지원을 하고요, CC 이상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거를 하나의 JPG 이미지로 뽑은 것과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뽑은 것의 차이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각각 분리하게 분리해서 뽑게 되면 선을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지운다던가 아니면 주인공 그림자와 맞게 필요한 부분에 그림자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그림자만 수정을 한다던가 라고 할때 작업에 도움이 되겠죠. 특히 좀 색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끄고 색만 잡아서 편집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뽑아내는 작업이 좀더 디테일하고 더 완성도 높은 배경을 만들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 PSD 만들기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